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도들이란 말을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란 말이 아포슬인데, 아포슬. 사도들이 예수께 물려와 자기들 하는 말을 아침에 다 그들이 보고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근데, 그 마가복음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왜냐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을 그들이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어요. 그죠? 31절에 보니까. 근데 이 외딴 곳으로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곳보다 그 앞서서 막 계시는 거야. 그때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고 35절에 이제 빈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좀 우리가 먹게 하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자들이 빵 200데라니온, 보통 데라니온이 1데라니온이 이제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데라니온, 만약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200데라니온이면은 200, 거의 2천만 원에 대한 하는 돈이죠. 그죠? 1데라니온이 만약에 우리가 노동자 품고 10만 원 한다면 오늘날 돈으로 한 2천만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왜냐면 인원이 뭐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빵 다섯 개 묶어 두 마리가 있다 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쥐어 풀밭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도 10명씩 떼를 쥐어 앉게 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자 여기서 축복하시단 말이 유카리스테오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성찬이란 말이 영어로 유카리스트거든요. 이게 영어로 유카리스트,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가는 주의 만찬하면 the Lord's Supper라고 얘기하였지만은 성찬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여기가 이제 그이 축복한다는 거 여기서 온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감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5,000명을 먹인 이것이 사실은 성만찬의 어떤 모형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요한복음 안 봤지만, 요한복음 완전히 성만찬 그걸로 바꿔버려요. 그건 요한복음도 신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빵을 떼다. 여러분, 이제 이 빵을 떼다. 빵을 축복하고 빵을 떼다. 이게 전형적인 성만찬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빵과 물고기로 한 성만찬도 있었어요.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또는 빵과 물, 또 물고기하고 물로 하는 성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광주를 다 모아보니 12광주에 가득 찼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마가복음에 이런 그 5천명 오병이의 기적을 마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다 따라요. 거의 따라요.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동네 그리고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 이 사람들 좀 보내서 먹게 하자. 그러자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의 먹을 주어라. 그때 이제 마가에서 말한 200데라오는 얘기는 빼버리죠. 마태는 그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 200달러원 그 얘기를 왜 뺐을까요? 네? 자, 마가에서는 너희가 그의 얼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라오니어 사다 그들에게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걸 뺐어요. 빼고 마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느낌은? 자,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제자들은 좀더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죠? 근데 마태는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 물고 2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딱 함으로써 제자들이 아, 그 200대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어떤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제거해 버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주라 하니까 근데 그거 우리 어떻게 먹입니까? 이걸 계속 좀 저항을 많이 해요. 근데 후기에 기록된 마태는 그걸 제거해 버려요. 아, 그냥 제자들이 뭐좀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이렇게 반항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 이렇게 불평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걸 따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빵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 대답을 하지만은 마태는 제자들이 이미 딱 준비를 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학적 구도에서 제자들이 어떤 좀더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태는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손민기 사모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차이를?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안 하는데 이거 뭐 녹음해서 보내도 사람들이 별로 듣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녹음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부터 녹음을 하죠. 좀 보내면 좀 듣고 이렇게. 예, 하시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녹음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좀더 제자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회적에 제자들의 기여한 모습으로 나게 바꿔버려요.
하나의 편집해서 말하는 이제 삭제,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제 삭제해 버리고, 그리고 제자들 역할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니까 제자들이 마지못해 빵 뭐 다섯 개 먹고 두 마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마태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예 그냥 자기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풀밭에 앉게 하고 뭐 기대하게 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물고기 이거는 뭐 다 비슷하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게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자 어린이를 위해 남자들만 5천 명이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열두 광주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두 광주리가 물론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 김용 목사님 설교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니까 다섯 개 뭐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그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살짝 과부에 거기 뭐 그 기름을 계속 부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빵도 빵 축복하시고 그 거기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거 아니야? 우리 박준호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 그냥 뭐 예수님 빵을 빵 두 개하고 물고기 좀 빵 다섯 개 물고기 정말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불어난 거야?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나오는 중에 설명할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는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막 이게 막 줄 때 할 때 막 막 불어난 거야? 아니면은 이제 빵을 이렇게 딱 줄 때마다 다시 또 생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광주리 같은데 빵을 딱 해가지고 넣어놓고 하니까 계속 생겼을까? 그런 거 혹시 제가 아이들 그런 질문 안 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광주리에 있는 거. 네. 그때부터 계속 불어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약성서에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계속하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아이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사회학적으로 또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회학자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특히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 안드레가, 한 아이가 등장해요. 한 아이가, 보육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유언복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행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다녀 도시락을 좀 싸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박준호 동사님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뭐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네. 예. 어디서 공부했어요? 양주. 양주네. 제 후배 중에 그 오정성 목사라고 이제 저희 기장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군대 가서 그때 나 어린 군대가 힘들었거든요. 초코파이를 사면은 어디 가서 먹냐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뺏어 먹는 거가 누가? 근데 우리도 저도 이제 훈련 받아보면 이상하게 단게 땡겨요. 훈련 받을 때 초코파이 정말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이유가 이제 안 믿는 친구 교회 가는 이유가 이제 초코파이 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갔는데 뭐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우리가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뭐 마신 거 있으면 이제 서로 눈치 봐요. 상에 있어 나면은 상에 이제 마신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형제들 되게 오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 걸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보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는 많이 먹고 싶은데 또 너 그만 먹냐고 또 어머니가 또 그럴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뭐 놀러 가서라도 뭐 싸우가더라도 이렇게 손등이 못 내놔요. 또 분위기가 내놓으면 다 뺏기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한 사람,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귀했고, 근데 뭐 이렇게 여행 가고 할 때 조금씩 뭐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걸 이제 좀 싸고 다녔거든요.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이걸 이제 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할 거야. 이걸 한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그걸 바치니까 축복을 하시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감명을 해서 다 자기 걸 내놓은 거야. 다 내놔가지고 그걸 먹으니까는 먹고 남긴 게 12가지 정도니까 풍족하게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으로 다 또 해석도 해요. 네, 그래서 사회적 성서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 더 풍족해진다 이거. 여러분 이게 5.18 광주 항쟁 때 시민군들이 이제 그 공수부대하고 전투를 할 때 광주에는 모든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쌀도 다 퍼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다 먹였어요. 거기는 광주 사람들을. 근데 이게 자기만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 내놓고 나눌 때 이게 더 풍족해진다는 것을 이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초점 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리에 앉게 하고 예수님이 축복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들어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도 나오지만은 함께 나눠 먹고도 풍족한 어떤 공동체였던 이런 모습들 이걸 나타냈는데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 조금씩 달린 이유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각 보험서 기자들이 가진 신학이에요, 신학. 내가 어떤 신학으로서 그 사건을 해석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좀 더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은, 마태는 좀 더 제자들의 역할. 그 제자들 어떤 뭐, 아우, 그 200달이라는 그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는 어떤 이런 걸 다 삭제해버리고.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으로서 제자를 그리고 있는 거죠. 누가도 비슷해요.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얘가 빈들이니까 이산을 보내볼게. 이거 똑같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는 곧바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빵 다섯 개 물고 있지만 여기서도 200대라는 얘기를 빼먹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50명씩 때르지 않게 하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죠. 예. 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은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불러가죠. 벳세다. 여러분 이제 그 그 지도를 보시면 벳세다가 갈릴리우스 위쪽이에요. 벳세다. 갈릴리우스가 있고 가버나움 위쪽에 이런 벳세다라는 이런 지도 있으면
그 지역으로 이제 물러가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마가나, 근데 마가에서는 너무 이제 바쁘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외딴 곳으로 피난을 가신 거죠. 그래서 고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뭐 배를 타고는 이것이 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누가는 좀 더 지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요.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그러면은 때때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죠. 오늘도 약간 마가복음 그런 분위기가 나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주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또 조용한 시간 가지시고 명상도 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시는 거, 그것이 이제 마가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여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외땅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이, 그죠? 그 얘기를 듣고서 외딴 곳으로 가셔요. 그죠? 가셔요. 근데 마가는 그 세팅이 아니에요. 마가는 보세요. 마가 6장을 보시면, 6장 29절. 마가도 비슷하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지 냈다. 근데 마가는 보세요. 마가 그렇겠지만은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하고 마가는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죠? 그 연관 없이 예수는 외딴 곳으로 가셔. 왜냐하면 그 한 이유가 30절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신 거죠. 그죠? 근데 마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 말을 듣고서 외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이제 마태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마태의 예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는 그 유아들을 엄청나게 살해하잖아요. 그죠? 유아들을 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잖아요. 어린 예수만. 그러니까 그 구도가 마태에는 여기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가, 마태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마태에서는 어떤 그 어떤 헤롯 대왕, 그 분모와 그 헤롯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예수가 물러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5,500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나 누가는 아니에요. 마가나 누가는 이제 그거 별개 시켜로, 마가복음 6장 1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이제 자기들 한 일과 이런 걸 다 얘기하죠.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해가지고 마가는 이제 물러나신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35도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종종 마가에서는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움직이는 걸 되게 많이 비교하는데 그러나 종종 이런 걸 집어넣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시고 좀 더 이렇게 조용한 어떤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시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오병이어의 것도 이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이런 느낌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가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가의 그 구도를 따라요. 예. 자,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제자들이 따라오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병고침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고. 근데,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 근데 여기에 이 가르친 게, 무슨 뭐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누가처럼 하나님 나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고침의 얘기는 뭐 없어요. 그죠? 없죠. 그죠? 자, 마태 한번 보세요. 마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아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는 병고침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가르친 게 없죠. 예.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과 이게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병고침의 얘기는 없는 것을 마태는 가르침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을 고친 걸 집어넣고 누가는 병고침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더 연합 합쳐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인가? 누가복음 10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뭘과 연결시켜요? 귀신 쫓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은 많은 곳에서 귀신 축출이에요. 축귀. 이게 병 고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하고 병 고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소셜 가스퍼, 사회적 복음이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쭉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다 사회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가난 자에게 복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을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그 가르침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 5천 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안 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눈을 드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사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를 좀 더 빌립으로 한정시켜요. 그죠? 빌립을 시험해 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6장 6절에 그러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라니온도 충분하지 않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적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약간 부정적인 모습. 안드레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볼떡 다섯 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점심 도시락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14절에 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려 된 그 예언자였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어떤 예언자 그 정말 모세가 예언한 예언자 로서 생각한 그 표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좀 더 요한은 좀 더 공관 복음서보다 좀 더 신학적으로 발전을 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사건을 보면은 마가의 부분을 마태하고 누가가 이제 변경시켰다는 것을 요한은 더 심하게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시킨 이유들이 이제 제자도의 모습하고 관련되죠. 이제 마태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꾸고 누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과 병고침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면 누가의 어떤 독특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은 이걸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표징사건으로 표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그 요한에서 세상에 오시로 된 그 예언자 이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모시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밝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도 그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요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한에게서는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요한은 유다적인 배경보다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적 배경이 좀 더 강한데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 그 예언자 이거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좀 더 유대인들이 어떤 회중들, 유대 독자들을 좀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 사도행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의 이것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 딱 듣는 순간에 아 신명기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늦게 기록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딱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아 이게 후대로 갈수록 좀 더 신학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박준호 선생님 뭐 질문 있어요? 우리 뭐 궁금한 거? 우리 이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응? 우리 김윤계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김득중 책을 김용사님 하시기로 하셨나요? 네.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그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고 그리고 아 예, 일단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일단 뭐 다는 아니지만.